요괴라면? 버섯돌이! 버섯돌이! 치킨 시켰어! 치킨... 치킨! 어디야? 아빠! 나 너 먹을래! 그래... 어서와... 아빠! 무슨 치킨 시켰어? 버섯치킨! 뭐야? 분명 아빠 목소리였는데? 맞아! 아빠야! 장삼박? 맞아! 근데... 늦어버렸어! 만약에 엄마가 요괴라면? 응? 엄마, 거기 서서 뭐해? 엄마, 설마 어둑신이? 맞아. 어, 그렇다면 내려다 봐야지. 어? 와! 엄마 그러다 사라지겠다. 개미보다 더 작아. 아, 이거 뭐야? 코딱지 말해, 코딱지. 코딱지보다 작아. 만약에 내가 요괴라면? 응? 게임 요괴. 게임 요괴. 그럴 것 같아. 역시 요괴는 머리를 써야지. 꼬마야,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어? 예. 그게요, 아저씨를 먹으려고요. 만약에 아빠가 요괴라면? 뭐 신사 요괴, 꽃미남 요괴, 스마트 요괴 그런 것들. 실패장 요괴. 발냄새 요괴. 오. 오, 예쁘다. 뭐야, 저리 가! 무슨 여자가 저렇게 빨라? 아, 숨차. 오, 쟤다. 오빠. 너 뭐야? 딱 보면 모르겠어?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 안 나거든. 저리 가. 내 동생한테서 떨어져. 싫은데? 너도 끌고 가야겠다. 아. 이리 와. 야! 야! 혹시 금돼지? 금돼지, 감히 우리 가족을 노려? 에이. 근데 다 멋있는 거 아는데 왜 나만 돼지야? 근데 아빠 소멸 안 됐어? 그러니까 왜 나만 돼지냐고? 어? 어우 춥다. 집에 들어가자. 어디가? 아니 왜 너희들만 멋있는 거 하고 나만 돼지냐고? 어? 만약에 아빠 발냄새가 지나간다면? 무슨 냄새지? 그러게. 뭔가 좋은 냄새 난다. 꽃향기인가? 아. 진아, 돼지! 오! 이거 아빠 발 냄새? 와! 이거 내 냄새! 버섯돌이, 아빠가 엄청난 걸 연마했어. 이걸 봐! 아빠 발냄새를 진화시킬 수 있게 되었어. 진화를 마음대로 풀 수도 있어.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봐! 아빠 발냄새 진화! 이제 손 떼봐! 냄새를 맡아봐! 아, 싫은데... 오! 꽃향기가 나! 진짜!
진짜? 오, 진짜네. 어떻게 한 게? 좋다. 진화가 풀려버렸네. 아, 이 진화는 3초밖에 사용 못하는데 진화가 풀리면 기존 발냄새보다 10배로 악취가 나지. 그런데 깜빡하고 그걸 안 알려줬네. 한길은데 그래도. 만약에 내가 원이라면? 오빠 놀자. 어? 나 아직 숙제 못 끝냈어. 30분 뒤에 놀자. 어? 원이야, 금방 끝나. 응? 원이야, 오빠 끝내고 나갈게. 나가 있어. 엄마,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오빠 숙제 방해 안 해. 왜? 맨날 이러는데. 왜? 나 아닌데. 내가 안 그랬어. 맨날 이래. 그래서 아빠한테 혼나잖아. 오빠도 그렇잖아. 내가 왜? 만약에 내 마음대로 아이를 만들 수 있다면? 아, 말 안 듣겠다. 아, 나 할머니 돼. 아우, 싫어. 내는 똑똑해야 돼. 지능을 왕창 넣고 운동도 잘했으면 좋겠어. 자, 운동신경 왕창 넣고 이건 뭐지? 유머? 오, 좋다. 너 이건 뭐야? 카리스마? 오, 좋다 좋다. 이것도 너. 이건 뭐야? 허세? 아이, 됐어, 넣지 마. 자,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야! 아빠! 아, 뭐야? 따라오지 마! 나 이러죠. 왜? 아빠! 내가 싫어! 싫어! 따라오지 마! 그치만, 아빠가 날 만들었잖아! 아, 이러죠. 아빠! 놀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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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내 마음대로 아이를 만들 수 있다면? 보수도 왜 그래? 왜 그래? 섭이. 일단 내 아이는 예뻐야 돼. 예쁜? 응? 잘생김도 같이 있네. 마구너. 더 없나? 어? 이거? 예술관갑. 좋아. 이것도 넣고. 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움 좋지. 애교도 좋은데? 뚱아? 이것도 좋다. 잘했다. 어떤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날까? 야! 엄마! 엄마, 왜 굳었어? 내가 생각했던 아이가 아니야.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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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살았다! 만약에 엄마가 마음대로 아이를 만들 수 있다면? 어? 싫은데? 왜 그래? 섭이! 섭이! 아이고, 또 섭이 태어난 거잖아. 안 해? 응. 아닐 수도 있지. 해봐. 진짜? 보스돌이랑 원이 닮아서 예쁘고 잘생긴 애가 나올지 모르지. 그런가? 좋아. 이거 무술 좋아. 잘생김? 좋아. 오, 네, 키. 오, 이것도 넣어야지. 아, 보스돌이 아까 뭐 넣었지? 원이야, 너 뭐 넣었어? 어? 왜? 그건 빼고 넣게? 어! 오! 이거 좋아! 동안! 섭이는 넓어 보이잖아. 또 섭이한테 없는 건 뭐 있지? 리조타? 오른스러워! 오! 좋아! 어딨지? 이거! 여기 있다! 엄마 이거 애교 넣으면 안 돼. 이거 아까 원이가 넣었어. 그리고 이것도 넣으면 안 돼. 유머 이것도 아까 넣었어. 허세 이거 좋다. 허세 이거 아까 안 넣었어.
아 싫은데? 부식이 태어나면 어떡해? 아 맞네 이거 넣지마 좋아 됐어. 아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야! 어머니! 아 싫어! 아! 나 안 한다고 했잖아! 어! 생기고 무술도 잘해요. 만약에 엄마가 핸드폰을 떨어뜨린다면? 어, 산지 얼마나 됐다고? 나 안 떨어뜨려. 어? 아 또. 응? 어? 지금이다. 잡았다. 역시 엄마는 최고야. 그러니까 나도 저런 모습을 상상하곤 하지. 맞지. 근데 머리랑 몸이랑 따로 놀잖아. 잡으려고 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엄마 대박이다 진짜. 엄마니까 그렇지. 무린 고습.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떨어뜨린다면? 어 안 돼. 안 돼. 와. 와 어떡해. 아 다행이다. 안 깨졌어. 오, 다행이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깨졌어 봐. 나 며칠 전에 액정 갈았잖아. 오빠 맨날 깨트리잖아. 내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 얘가 떨어지는 거야. 아니야, 오빠 손에 기름 발린 거 같아. 그런가? 그래도 안 깨졌으니까 다행이지. 가자. 아니.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어, 안녕하세요. 야, 여기 엄마 있어.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떨어뜨린다면? 안 사줘 이제. 어. 아~ 안 사줄 거야. 어. 야 오야. 야 괜찮아? 너 폰 떨어졌어. 야 오냐. 확인 안 해봐? 절대 싫어. 절대 안 봐. 아니 안 깨졌을 수도 있잖아. 내가 한번 봐볼게. 싫어! 아니 잠깐만 멈춰봐. 야야야 안 깨졌어. 와! 와! 다행이다. 거봐 안 깨졌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 왜 확인을 안 한 거야? 아 무서우니까 깨졌을까 봐. 아, 진짜 빨리 가자. 그래. 아니 어디야? 또 떨어뜨렸어? 깨진 거 아니야? 만약에 아빠가 폰을 떨어뜨린다면? 내가? 어.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어. 아이고 그게 뭐냐 좀 잘해야지. 아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때는 딱 이렇게 어! 어! 됐어! 됐어! 이제 잡으면 돼! 안 돼! 아빠 발로 차면 어떡해! 오 떨어진다! 헐 어떡하지? 완전 깨졌을 것 같은데? 아 그러게 발로 차면 어떡해. 발로 잡으려고 그런 거지. 폰을 완전 제기차기라더만. 나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아 뭐야 빨리 깨졌는지 확인 좀 해봐. 뭐해 빨리 확인 안 하고 깨졌는지 확인해봐. 아니야 안 깨졌을 거야.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빨리 확인해봐. 아니야 안 깨졌어 괜찮아. 만약에 내가 꽃이라면? 어? 라면? 라 아니 아 상쾌하다. 아아 아, 배가 어 오염물질. 아 시원하다. 아 냄새가 중독성 있네. 어! 안 돼! 빨리 정화시켜야 돼! 응? 어 뭐야? 아 벌써 다 없어졌어? 저것 때문인가? 너! 네가 내 방귀 다 먹었지? 감히! 응! 나는 공기정화 식물이니까 난 스파티 필름이야! 아, 나 죽을 것 같아. 나 이제 싫어. 아빠! 들었다가 다 죽어! 아빠 때문에 식물 다 죽잖아! 아,
내가 꽃이라면? 아, 귀여운 꽃. 아, 따뜻해. 또 해를 보고 있고. 빛나는 거 참 좋아한단 말이지. 빛나는 거 너무 좋아. 뭐야? 왜 안 쳐다봐? 얼굴에서 빛나잖아. 어? 나를 봐, 나를. 뭔데? 해바라기 아니야? 맞아, 해바라기야. 난 빛나는 걸 좋아해. 근데 왜 나를 안 쳐다봐? 안 빛나. 어? 뭐해? 여기 빛나잖아. 깔꿍. 만약에 내가 꽃이라면? 어? 식충. 어? 저거 왜? 저게 왜? 저게 왜? 다들 가까이 가지 마. 아, 저 꽃이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모르겠어. 다들 고마워. 어? 뭐야? 왜 다 죽어? 엄마! 엄마는 두리안도 먹잖아. 왜 죽어? 냄새꼬. 냄새꼬라니! 나는야, 귀여운 라플레시야. 만약에 엄마가 꽃이라면? 싸우는 꽃? 식충. 파리지요? 아니, 인간지요. 인간지요? 이 냄새는 뭐지? 와, 향기로. 아, 맛있는 냄새. 오, 먹을 거다, 먹을 거! 먹을 거! 오! 와, 아빠! 뭐야, 아빠 같이 가! 아, 달콤한 향기. 어? 아빠 어디 갔지? 그러게? 아빠 어디 갔지? 어? 이건 아빠 양말인데? 설마... 아빠를 먹은 거야? 응! 맛있어. 엄마 설마 포르기네? 다 먹을 거야. 지금 식물이다. 도망쳐. 좋은 향기로 유혹한다더니 진짜였어. 아, 근데 아빠는? 아이, 몰라. 지금 꺼낼 수 없어. 더러워. 진짜. 냄새 다 먹은 거 같아. 살려줘. 맛있는 거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먹혔어. 만약에 세상에 거짓말이 없다면? 어? 살쪘어. 어떡해. 어? 오, 찌긴 쪘어. 진짜 찌긴 쪘다. 근데 아빠 할 말은 아닌데? 내가 뭐? 살이 찌긴 했네. 이 봐봐, 우와, 돼지네, 돼지. 잘 알고 있어서 다행이야. 아빠 얼굴도 안 잘생겼어, 알지? 아빠 얼굴은?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만약에 안 할래. 아빠, 항상 아빠가 잘생겼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었어? 거짓말 아니야. 그럼 하면 되지. 거짓말이네, 거짓말. 아니야, 원래 예쁘다 하며 예뻐 보이고 그러는 거야. 잘생겼다 그러면 잘생겨 보이는 법이야. 세뇌시키는 거야? 어? 나 안 해. 다음 편 넘어가. 아, 이거 만약에 이 편 마음에 안 들어. 잘생겼다 그만해라. 만약에 내가 버섯돌이라면? 게임해야지. 징그러. 안돼 피해. 버섯돌이. 왜? 두부 사와. 귀찮은데. 그거다. 알겠어 엄마. 돈 줘. 자,
원희야 두부 사오면 500원 줄게. 진짜? 갔다 올게. 아빠 내가 언제 심부름 까주고 원희 시켰어? 이거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맞는데? 게임하러 가야지. 만약에 내가 일진이라면. 야 야야 뭐? 아니 미안. 아이 말 안 듣네. 어 야야 오늘 수업 마치고 떡볶이 펄? 어? 나 돈 없어서 미안. 어? 왜 돈 없는데? 야야 나 5,000원만. 나 돈 없어. 아 왜? 한번 보자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야! 10,000원! 그거 있다. 책 써야 돼. 야!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봐. 이건 내가 빌려간다. 뭘 그렇게 쳐다봐.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아 진짜 나 좋아하지 마라. 왜 이래 피곤한 거야. 잘생겨가지고. 작가는 자유지. 전형적인 일진 같은 이라고. 너무 진부해. 만약에 내가 일진이라면. 안 돼. 어? 아, 하지 마. 아, 하지 마. 이따 PC방 콜. 안, 나 학원 가야 돼. 학원? 그래, 너는 학원 가. 난 PC방 갈게. 대신 PC방 비용은 네가 내. 내가? 내가 왜? 나는 안 가는데? 같이 가야 하는데 네가 안 가는 거잖아. 그래서 나한테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니까 네가 내야지. 아 알겠어. 내가 낼게. 그래 그래야지. 아싸. 논리적인 척하는 논리일지. 어? 뭐라고? 만약에 내가 일진이라면? 안 돼! 있어? 없어. 뭐지? 없는데. 뭐지? 야야야, 두식아. 너 수학 몇 점 맞았어? 나야 뭐 항상 100점이지. 재수없어. 뭐? 야야야, 그만 자. 뭐 점심시간이야. 오늘 뭐 나와? 고기 나온대. 아싸! 얘는 무슨 맨날 잠만 자네. 잠만 자는 일진이냐? 미안해. 앞에 봐. 얘는 무슨 잠만 자면서 학교는 왜 오는 거야? 장난치냐? 나 얘기한 거야. 나. 너 근데? 만약에 엄마가 일진이라면? 왕초! 야, 너 왜 그렇게 작게 갖고 왔냐, 이번에? 그렇다 치면 너는? 나 얼마나 많이 냈냐? 아니, 니네들이 2,500원씩 들고 왔으면 난 안 걷어도 되는데. 나쁜 놈 제일 나쁘네, 이게. 와, 제일 나쁘네. 미쳤다. 우두리, 원희, 우식이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지, 어? 그래야지. 그래서 오늘은 어? 아 그게 미안해. 나 얼마 못 채웠어. 5,000원 못 채웠어. 뭐? 줘봐. 여기. 너나? 나도 얼마 못 걷었어. 미안해. 나도. 아 진짜! 3,000원에 뭐야! 5,000원씩 가져오랬잖아! 진짜 미안해. 내일은 다들 한 잔씩 가져와. 알았지? 5,000원? 아니! 10,000원! 어? 10,000원씩? 알겠어. 쟤는 왜 맨날 우리한테 돈을 거두라고 하는 거야? 야, 그냥 걷어.
그래, 무섭잖아. 여러분, 이렇게 친구를 괴롭히는 건 나쁜 거예요.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2080년, 약 60년 뒤 미래 세상 어떨까? 아, 배가... 아. 아빠! 방이 나올 것 같아. 응, 좀 껴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막아! 어? 어? 아, 엄마! 방귀가 다시 들어갔잖아! 아빠, 끼면 안 돼. 이번 때라도 방구쇠 엄청 많이 냈잖아. 그치만, 아, 배가 아픈 걸. 아빠, 이거 봐. 원이 20만 원, 나 20만 원, 엄마 30만 원, 아빠는 무려 300만 원이야. 이게 말이 돼? 말이 되지. 방귀를 많이 끼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래도 이건 너무 많잖아. 이게 치킨 몇 마리야? 맞아. 보통 사람들은 30만 원 정도인데 아빠는 무려 10배잖아. 방귀쇠가 나오기 전에도 아빠는 방귀 많이 꼈어. 그래서 공기가 안 좋아졌다고 방귀쇠가 등장한 거잖아. 방귀를 많이 끼는 사람들 때문에 환경이 더 오염된다고. 아이씨, 또 꼈어. 그래도 얘가 마음대로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어? 어, 왔다 왔어. 네, 나가요. 진짜 이것 때문에 왔나? 당연하지.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얘들아, 들어가시고요. 네. 방금 방구 끼셨죠? 아, 네, 죄송합니다. 내가 낀 거 아닌데. 누가 끼셨죠? 저 아닌데요.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리 와보세요. 여기도 아니고. 어? 여기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 들키니까. 이 정도 공기 오염도면 8만 원이겠네요. 네? 왜 이렇게 비싸요? 저번엔 이 정도 방귀에 3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빠님은 이미 일반인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가중 처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두 배! 두 배면 6만 원인데. 이건 저번보다 더 독한 방귀입니다. 4만 원짜리 방귀예요. 아, 네. 죄송합니다. 20만 원입니다. 네? 이건... 아까 다 못 낀 건데. 이건 더 독합니다. 빨간색. 네, 죄송합니다. 20만 원, 320만 원. 어? 아니에요. 아니야. 아빠. 아, 심심한데. 요즘은 다들 핸드폰만 보고 있고. 요즘은 왜 다들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걸까? 아! 그거다! 나는요 꽃미나 우리 동네 스타라네. 누구세요? 아, 또 뭐지? 네! 아빠님! 누구세요? 방금 노래 부르셨죠? 네, 그런데요? 요즘은 다들 핸드폰만 보느라 도시가 참 조용하죠. 네, 그래서 제가 한 곡 뽑았습니다. 네, 그 덕분에 방금 5만 원 세금 부과 되셨습니다. 네? 갑자기요? 왜요? 모르셨어요? 요즘 가무쇠가 새로 생겼어요.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다들 핸드폰만 해도 충분한 즐거움을 느끼죠. 그래서 핸드폰 외로 춤과 노래 등으로 생기는 즐거움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자, 5만 원입니다.
어쩌면 이 세금은 꽤 괜찮은 세금일지도 몰라. 맞지. 합법적으로 아빠가 노래를 못 부르잖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어어어! 너희 산소 챙겼어? 당연하지. 이걸 까먹으면 안 되지. 그래, 이게 얼마짜린데. 자, 혹시 학교에서 공기 부족하면 꼭 채우고. 감사합니다. 요즘 공기세가 얼마야? 너네 공기 주유소는 어때? 아빠, 공기 주유소 아니야. 주유는 기름이잖아. 그리고 요즘 학교에 공기 주입기 다 있어, 그치? 응, 자판기처럼 되어 있는 거 있어. 맞아, 우리 학교에 있는 공기 주입기는 한 캔당 5만 원. 아, 우리는 한 캔당 5만 3천 원. 아, 부럽다. 엄청 비싸네. 아, 조만간 호흡세도 생긴다던데. 호흡세? 그건 또 뭐야? 지금도 공기 되게 비싸게 팔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비싸게 판매하는데 공기 자원이 부족하대. 그래서 이제 공기를 많이 호흡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한대. 헐, 우리는 한 달에 공기캔을 한 박스 쓰지만 아빠 엄마는 한 달에 두 박스 쓰잖아. 아빠는 어른이니까. 그리고 운동도 하고 술도 마시니까. 아, 이제 운동을 끊어야 하나? 끊어. 아빠, 운동은 부자들만 하는 거잖아. 공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맞지. 호흡세 무서워서 어디 살겠나. 아, 아빠, 우리 지각이야. 어. 안 돼, 뛰지 마. 공기 맞는다 알아. 그냥 지각해. 아, 네. 뭐냐, 우리 추측법 쓸까? 다녀왔습니다. 왔어! 왔어. 자, 이제 시간이 됐어. 준비하고 올게. 나도! 가자, 아빠. 준비됐나? 원이부터. 다음은 너. 오! 나도 당연히 떠가. 나. 어, 엄마! 시계. 오. 이제 최고의 난간이야. 아빠만 통과하면. 나 시 좀 싸고 올까? 아니, 우주쇠 내야 돼. 맞아, 그만 좀 싸. 알겠어. 내가 인분일 리가 없어. 네, 나가요. 아파서. 안 돼! 문 열지 마! 네, 여기 가족이 다섯 분이라면서요? 아닌데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네 명이잖아요. 잘못 세셨네요. 한 명? 2명, 3명, 4명, 5명이잖아요. 아빠님이 2인분이라고 보고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모든 세금은 2배씩, 아시죠? 2인분이니까. 아! 그럼 방기세는 현재 2배니까 4배겠네요? 열심히 일하셔야겠어요. 파이팅! 아, 여기. 내일까지입니다. 이런 비만세는 누가 맡긴 거죠? 내가 어디 봐서 인분이에요? 내가 어디 봐서 인분이야? 여기. 그럴 리 없어. 이럴 수는 없어.
아빠 살 좀 빼. 운동을 하면 공기세가 붙잖아. 운동도 못하는데 살을 어떻게 빼? 먹는 걸 줄이면 되지 않을까? 응.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그래, 간식 다 버리자. 응. 안 돼! 안 돼! 그건 안 된단 말이야! 나! 이게 나! 안 돼! 그건 안 돼! 안 돼! 안 돼! 내 간식! 뭐야, 저 사람 또 왔어? 이번엔 왜 왔어요? 아, 아빠님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응? 아, 그치? 누구야 이번에? 누가 방금 꼈어? 에이구. 나 아니야. 나도 아니야. 나도 아니야. 오늘은 엄마님, 버섯돌이님, 원희님 때문에 왔어요. 다들 방귀 끼고 단체로 모른 척 하는 거지. 거짓말하면 다 들켜. 우리에게 진실의 폰이 있어. 어서 폰 꺼내세요. 방귀쇠 때문에 온 게 아니고요. 미나, 미녀쇠 때문에 왔습니다. 네? 그런 세금도 있어요? 네!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요즘은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는 정부적으로 그런 외모는 불공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요? 많은 국민들이 그 사람들의 SNS를 보죠. 그 덕분에 많은 전기세가 소모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SNS 활동에서 잘생기거나 예쁜 외모를 올리는 사람들에게 미남, 미녀세를 받기로 했어요. 보자. 80%네요. 앞으로 0.8배의 세금을 더 내시면 됩니다. 에? 너무 비싸요. 네, 비싼 만큼 좋은 외모를 타고나셨네요. 100%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세금 2배씩 더 내시면 되겠네요. 아니, 왜 저는 2배고 버섯돌이는? 아빠님 피가 섞여서 그런가 봅니다. 저기요, 저도 낼래요. 미남세 나도 낼게요. 네, 본인 마음대로 낼 수 있는 세금이 아니에요. 원희님도 버섯돌이님처럼 0.8배 더 내시면 됩니다. 아니, 나도 해줘요. 일단 나도 해줘봐요. 저도 낼게요. 마이너스 100%! 어머! 아빠님은 앞으로 절세 대상이시네요. 이런 저의 실수였습니다. 절세를 생각하지도 못했네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걸로 아빠님은 비만세 때문에 2인분 내시던 거 1인분만 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절세! 대박! 100년 만에 나온 절세다. 나 안 해! 나는 2080년 되기 전에 죽어! 아니 아빠, 인간 수명이 늘어나서 절대 안 죽어. 나도 미남세 내게 해줘! 만약에 내가 범죄자라면. 어머니! 이비누 쓰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안 사요. 에이, 들어보세요 어머니. 이비누를 쓰면 이렇게 뽀얀 피부를 가질 수 있다니까요. 뭐예요? 누가? 죄송합니다. 아프잖아요. 잘 보고 다니세요. 이 잘생긴 얼굴이 다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말투는. 거기 있잖아. 현상 수배번. 아싸. 감사합니다. 김아빠, 널 체포한다. 아니,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저는 잘생긴 죄밖에 없는데. 아저씨가 저희 엄마한테 이상한 거 팔려고 했잖아요. 아니요, 그런 사기죄가 아니에요. 김아빠, 너를 꽃미남 사칭죄로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살려줘요. 난 그냥 잘생긴 것 뿐인데 꽃미남 사칭죄라니. 이건 말도 안 돼. 꽃미남을 사칭하면서 돌아다닌다고 신고 엄청 들어왔다. 조용히 가자. 전화. 내가 꽃미남인데 뭔 사칭이란 말이야. 바로. 만약에 내가 범죄자라면? 공부나 해. 분명히 이쪽으로 온다고 했는데.
아, 날씨 좋다. 완전 가을이네. 아! 어?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걸으실 수 있겠어요? 어? 괜찮으세요? 버스돌인가? 어? 아! 아! 응? 뭐지? 그러게, 준비 단단히 하라니까. 버섯돌이 맞지? 근데 제가 버섯돌인데요? 너를 눈부심죄로 체포한다. 너의 그 잘생긴 얼굴이 수많은 사람들을 실명시켰어. 이 녀석, 잘생긴 건 죄야!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는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가자!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요? 아니, 이건 억지야! 아니, 풀어줘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풀어줘요! 저 사람들을 봐! 너 때문에 이제 형사생활도 글렀어! 그러게, 선글라스를 쓰고 왔어야지! 아니, 와! 아니, 그게 제가 실명시킨 것도 아니고, 아이, 풀어줘요! 네가 실명시킨 거야! 만약에 엄마가 범죄자라면? 오, 엄마... 세계 최악의 범죄자! 나 오사마 유라덴. 오, 저기 있다. 오, 야, 이거 어떡하지? 야, 네가 잡아봐. 아, 싫어. 네가 잡아. 아, 아무나 좀 잡아봐. 아, 나 진짜 무서운데. 뭐야? 아, 저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떡해, 지렸네, 지렸어. 가자, 뒤로 올라가자. 오, 좋아. 김엄마, 당신은 공포조성죄로 체포한다. 어? 뭐? 내가 언제? 당신은 존재함부터 공포야. 당신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지 오줌을 지렸다고 신고를 했어. 나!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연행해! 규영사도 빨리 도와! 야, 그래! 나? 너 때문에 지렸잖아! 세탁비 물어내! 도우라! 거기서 물을 게 말할 줄 알고! 무서워! 와! 아니, 도움이 안 돼! 김영사 빨리 도와! 나! 어우, 힘 엄청 세! 나! 만약에 내가 범죄자라면! 병아리 범죄자? 어? 병아리 어때? 치킨을 다 먹었어! 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김원희 씨 집 맞나요? 네, 그런데요? 자녀분인가요? 네. 지금 어딨죠? 방에... 김원희, 너를 종이 말살죄로 체포한다. 네? 그런 데가 어딨어요? 여기 봐, 여기 널려있는 종이들 보라고. 네가 세상에 있는 종이들 모두 독점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이를 쓰지 못하고 있어. 맞아, 요즘 종이 한 장이 10만원이야 어떡할 거야? 우리 아들 공책도 못 사줘. 연아, 그게 제 잘못이라고요? 그래, 너를 종이 말살죄로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아니, 잠깐 나봐. 이거 줄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정도면 1,000,000원은 되겠는데? 봐줄까? 야, 이거 줘야 된다. 야, 너 거기서. 어? 야, 진짜 놀자. 만약에 해가 없다면? 냠냠. 어?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눈부시잖아. 우리 집은 더 어두워졌어. 버섯돌이, 원이야, 학교 가야지. 일어나. 아직 깜깜한데. 해 없어졌지. 해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빨리 학교 가! 다녀오겠습니다. 깜깜하니까 조심하고 잘 다녀와.
네. 만약에 내가 원이라면? 아, 나는 역시 귀여워. 그지, 원이야? 아, 뭐해? 역시 그만 먹어. 아빠는 안 귀여워. 서비다, 서비. 아, 진짜. 아, 징그러. 이것도 만들고. 어, 이따가 저것도 만들어야지. 아이고, 원이야. 아, 이따 치울 거야. 지금 치워. 안 돼. 나 이거 하고 있어. 이따 치울 거야. 아, 진짜. 왜 이렇게 더러? 내가 언제 이랬어? 너 맨날 이러는데? 내가 언제? 이거 안 돼. 이거 촬영 문제야. 이건 아니야. 왜? 똑같은데? 너무 똑같은데? 아니야. 이 책상 항상 이렇잖아. 아니야. 맞아. 이거보다 더 더러워. 그지? 그지? 어. 만약에 어릴수록 어른 대접을 받는다면, 아휴. 아이고, 어르신들! 아, 무겁다. 아,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오, 어린이님, 가방이 무거우신지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오, 역시 가방은 나이 든 친구가 들어줘야지. 그렇지 않나? 자. 아, 그렇죠. 어린이님이 무슨 근육이 있으시겠어요? 저 같은 늙은이가 들어야죠. 그렇지, 그렇지. 역시 잘 배운 늙은이구만. 저 근데 어디까지 가세요? 어? 원이야 학원 가? 응! 같이 가자! 좋아! 빨리 가죠. 학원까지 모셔다 드려야 하나봐요. 아, 네, 가요. 만약에 내가 가전제품이라면? 응? 가전? 뭐지? 프린터기? 아! 얘 맨날 프린터 하잖아. 아, 우리 집 핑크랑 코너는 얘가 다 쓰는 것 같아. 어. 원이야 뭐해? 벽이랑 유리 잘 보고 다녀야지. 잘 보고 다니고 있어. 아, 여기가 아니네. 아, 들어갈 거야. 여기 들어갈 거야. 아, 왜 안 들어가? 머리 왜 이렇게 커? 아니, 여길 왜 들어가? 나와. 여기 못 들어가. 들어갈 거야. 알겠다. 원이는 로봇 청소기구나. 어디가? 빨리 나와. 맞았어! 정답! 아빠 치워야지! 어? 아빠를 왜 치워! 어? 아빠를 왜 치워! 아! 어 그래 자자! 안돼! 아빠 겹겹한 거! 만약에 내가 가전이라면? 너? 응. 플스, 닌텐도, 게임기, 컴퓨터, 휴대폰 뭐 이런 거 아냐? 어! 오. 뭘 오! 공부나 해! 아 배고파... 뭐 먹을 거 있나? 뭐야? 별거 없네? 어? 뭐야? 아빠 왜 물어? 왜 자꾸 문 열어봐? 빨리 닫으란 말이야. 아 진짜 너무하네. 얼마나 열어봤다고. 맨날 5분마다 와서 문 열어보잖아. 아니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지. 오빠 냉장고구나. 성격 더러운 냉장고라니까. 나를 물었다니까. 아빠 자꾸 열어보니까 그렇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지. 얘가 다 먹은 게 분명해. 맛있는 것만 다 골라 먹었겠지. 만약에 엄마가 가전이라면? 뭐 청소기? 아니면 뭐 청소기? 냉장고? 아 좋다. 다 썼어. 다 썼어. 왜? 씻어야지. 싫어. 저리가. 엄마는 비대야? 응. 이리 와. 내가 해줄게. 아 싫어. 나 휴지 쓸 거야. 이리 와. 내가 해줄게. 아니 뭐 비대가 움직여. 야 문 열어. 뭔 소리? 아빠 옷 밀어 미대에서
엉덩이 다 젖었어. 도섭들이 문 왜 닫아? 만약에 아빠가 가전이라면? 아빠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스마트 기기들 그리고 AI 스피커 뭔가 스마트한 기기들 있지? AI 변기 뭐 임마? 아니 나 자 부탁해. 아 이것도 안해 안해 안해. 다 좋은 거 하면서 왜 나만 이런 거야. 안해 안해. 아 아빠 식기세척기는 열심히 설거지하는 게 일이야. 일해야지. 아니 왜 나만 이런 거야. 어 내가 비대할래. 엄마 나랑 바꿔. 어 바꿔 바꿔 바꿔. 싫어 내 거야. 이리 와봐. 어 오지마. 나 식기세척기야. 나도 물 써 물 써. 오지마. 만약에 내가 암살자라면? 뭐라고? 여기가 또 암살자 같은데. 어 뭐? 어? 저 사람인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지금이다! 우와 멋있어. 어, 각도 계산 독침. 우와 어 아저씨 뭐예요? 아저씨 아이 기절한 척 하지 마요. 아직 안 썼어요. 어? 만약에 엄마가 암살자라면? 왜 떠라 엄마? 아니 엄마 1초 오 멋있어. 1초 만에 빠르게 슉슉 오 슉슉. 만약에 내가 암살자라면 똥폼 잡지마. 아, 이게 뭐야 이거 똥폼 잡고 있어. 아 진짜. 오 저 사람이란 말이지. 안녕하세요. 이거 이벤트 중인데 받으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와 운 진짜 좋다. 선물 배달 완료요. 하늘로 보낸 선물. 오 선물 폭탄 이것도 좋은데? 와 멋있어. 만약에 내가 암살자라면 슈 어? 좋아. 저 사람인가? 여자군. 식객군. 뭐지? 벌레. 아! 실패다. 다음이 뭐였지? 오! 기습. 뭐야? 분명 여기 있었는데 왜 저기 있지? 뭐야? 마지막이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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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저희 이벤트 중인데 이거 받아가세요. 빨리 빨리 빨리. 네? 감사합니다. 아싸 성공! 아 도망가야지. 이 냄새는 아, 왜 또 실패야? 아빠는 왜 맨날 실패해? 상대를 잘못 고른 거야. 아니야, 아빠는 뭔가 어설퍼. 그래서 맨날 실패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아빠 양말이라면. 좋겠다. 절대로 안 해. 나 절대 안 할 거야. 나도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나 안 할 거야. 네가 해. 나도 싫어. 엄마가 해. 아 싫어. 더러워. 안 해. 응? 왜 다들 이거 싫어해? 만약에잖아. 나는 이상한 거 다 하는데. 싫어. 아 더러워.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먹기만 하고 막. 좋은 거네. 향기로운 건데 왜 안 해? 만약에 내가 TV에 나온다면? 엄마 나 TV 나왔어. 가지 마. 저기 가. 자, 이거 한 문제만 맞추시면 상금 1,000,000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엄마님? 네. 자신 있으세요, 버스토리님? 네, 당연하죠. 잡아, 내 아들! 제 아들이에요. 저 닮아서 잘생겼죠? 꽃미남이고. 자, 과연 상금은 누구일 것일까요? 문제 내겠습니다. 과거에 이것은 땅과 고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것을 살인무기로도 유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냄새로 알려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뭐지? 3, 2, 1! 정답! 아빠 발냄새! 아, 아쉽지만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버섯돌이 아버님은 발냄새가 심하신가 봐요. 저 아니에요.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아빠 맨날 발냄새는 땅과 고뇌 상징이라며. 내가 언제! 저 아니에요. 저는 아들 없어요. 이상해. 만약에 학교가 없어진다면? 왜 이렇게 좋아해? 폭파. 안 돼. 공부만 해야 돼. 원이야! 오빠! 학교가 없어졌대! 버섯돌이! 어? 버섯돌이! 일어나! 아, 왜? 오늘부터 학교 안 가잖아. 그치! 그래서 아빠가 학원 등록했어. 무슨 학원? 영어랑 기타랑 복싱이랑 또 뭐였더라? 과학이었나? 아니 아빠 영어는 지금도 하잖아. 또 해? 또 하면 더 좋지 뭐. 잘 다녀와. 와, 이게 뭐야. 학교가 사라진다고 공부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 학원이라니. 빨리 가. 7시부터야. 만약에 내가 교장 선생님이라면? 어우, 망하겠다. 어? 어? 안 망해. 뭐야? 시간표가 왜 이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오, 완전 좋은데? 1교시 브롤, 2교시 마크, 3교시 VR. 오, 최고인데? 뭐가 좋아? 학교에서는 공부를 해야지. 아, 이 학교 안 다닐래 나. 에이, 학생, 우리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가?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렇네, 우리 학교는 모든 게임을 배울 수 있지. 저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죄송합니다, 다른 학교에 입학할게요. 이상한 학교야. 저 학생은 10대가 아닌 게 분명해. 맞아요, 얼굴부터 늙어버렸어요. 완전 아저씨, 진짜 늙은 아저씨. 만약에 내가 교장 선생님이라면? 미술! 내도록 미술! 자, 여러분! 오늘은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어요! 네? 교장 선생님! 저희 어제도 그림 그리기 대회 했었잖아요! 네! 저희 학교는 매일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어요! 여기 예술학교였어요? 네! 그림이 싫으면 만들기는 어때요? 만약에 엄마 교장 선생님이라면? 오, 학교에 깡패 많은 거 아니야? 졸려. 이 시간에 등교라니. 그러니까 무슨 새벽 5시에 등교를 해. 저게 뭐야? 그러니까 밤에 쟤도. 쌤!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빨리 해요. 그만하면 안 돼요? 안 돼. 버스돌이 원님 빨리 이리 오세요. 빨리 와 너희들. 예? 왜요? 빨리 와 너희들. 나만 해줘야죠. 빨리 해. 자, 시작.
뭐야? 우리 학교 체육학교였어? 허! 아니! 허! 아닐걸? 나리! 무슨 학교래? 몰랐어? 너네야! 어? 너네야! 똥 쌀 것 같은데. 너! 허! 지금 장풍 부리는 거예요? 허! 그래 맞아. 어떻게 알았어? 어! 어디가! 가세 이리와! 만약에 아빠 교장 선생님이라면? 어, 모델만 있는 거 아니야 학교에? 아니 막 꽃미남들 막 널려 있고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어 꽃미남이다 이런 아니, 거 아니야? 자칭 꽃미남들만 있을 거 같아 자칭 꽃미남 자 햇살 맑은 아침이네요 오늘도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길에서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화단에 올렸습니다. 와, 멋있다. 네, 그렇죠. 저는 오늘도 이렇게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뭐야, 자기장 끝났어? 진짜? 아직 30분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모범적인 아이들이 될까? 라는 고민을 하며 오늘도 2시간인가? 그렇겠지 아 도대체 왜 우리는 아침마다 왜 이렇게 운동장에 서서 자기 자랑을 들어야 되는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시 자자 선생님처럼 집에 가고 싶어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오늘도 재밌었나요? 가장 재밌는 편과 저희가 해줬으면 좋겠는 만약의 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아니야 엄마라서 내가 못 잡은 거야 아 제가 엄마 뭐? 어 무서워